안녕하세요. 가톨릭 어린이 성각 51번 열두 제자입니다. 전주는 마지막 단에 네 마디를 정하였어요.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곡에서는 16분음표 두 개와 8분음표 네, 요 리듬 그 다음에는 8분음표와 16분음표 두 개 네, 이러한 리듬 고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. 16분음표 두 개가 앞에 나오고 8분음표 또 16분음표 두 개가 뒤에 나오고 앞에는 8분음표 아마 가사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. 그렇죠? 가사가 마테오와 알페오 아들 할 때 그 가사를 온전히 다 그 리듬 안에 넣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리듬을 칠 때 이제 좀 어렵죠.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가볍게 그렇게 쳐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거를 무겁게 치면 그 무겁게 치면 이 리듬도 잘 살지 않을 뿐더러 치기도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네 여기는 3도로 화성을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곡에 잘 들리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똑같고 네 여기가 마테오와 알페오 아들 할 때 16분음표가 연타로 4개가 나오거든요. 그 다음 나와서 그 16분음표 연타 4개 마테오와 하는 그 가사를 가진 부분에서는요. 저는 손가락 번호를 4, 3, 2, 1 이렇게 바꿨어요. 그리고 아까처럼 가볍게 쳐주면 여기가 조금 수월할 거예요. 하나의 손가락 번호로 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소리가 빠진다거나 너무 무거워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. 그 다음 이렇게 끝나고 네, 이 부분에서는 8분음표 그 다음 16분음표 네,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그 리듬을 정확하게 잘 쳐주시고 네, 여기서는 이렇게 8분음표의 흐름을 잘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흐름을 처음에 할 때는 병행으로 가고 있죠. 오른손도 위로 올라가고 왼손도 위로 올라가고요. 그 다음 하면 네 이렇게 오른손의 멜로디를 왼손에서 반주지만 선율적으로 반주를 만들어 준 것 생각하고 쳐주면 좋고요. 그 다음 네 마지막에도 아까 처음에서 나왔던 네, 요 리듬. 네, 요 리듬. 네, 가볍고 편안하게 잘 릴렉스해서 치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